내려가요. 그래서 어제는 빌립보에서 쭉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리아, 베리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아덴, 그 옆에가 고린도까지 가죠. 오늘은 아덴에서 전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쭉 보겠는데요. 우리가 아덴은 아테네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테네. 아테네 신전이 있고 아덴에는 3만 개가 넘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아덴보다는 적죠. 아덴에는 3만 개가 넘는 신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닌데 신전이 3만 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다는 거죠. 마을마다 몇 개씩의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전이 많은 도시가 없고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 거기 보면 스토이고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 이런 철학들이 발달했고 문학, 수사학.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도시가 아덴입니다. 그러니까 철학, 문학, 수사학 이런 학문들이 발달한 동시에 또 이렇게 이단, 이방 신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방 신전들이 3만 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혼탁하고 여러 신들이 이렇게 혼합된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7절로 갑니다. 회당에서는 그 도시에 회당이 있었다는 게 참 기적이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 이 저자란 말은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거리. 그 당시에는 이 시장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건도 판매하지만 서로 어떤 학문적인 토론을 하는 곳이 저자. 이 저자란 말은 시장이다, 시장. 그 저자에서 그 말이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구레오, 에피구레오는 에피큐로스 학파입니다. 이 철학자들의 한 학파를 말하는 거죠. 스토이고, 스토이고는 스토아, 스토아 학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러니까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학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철학의 한 학파들이다.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합니다. 거칠 봅시다. 바울의 설교는 항상 정확해요. 그리고 단순합니다. 철학자들은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복잡하죠. 근데 사실 복음은 단순해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고 몸의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은 상당히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복음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하게 전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주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 영생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이 복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 기독교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보면 구교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예, 뭘 매일 외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만일 개신교인들 보고 뭘 외우고 그러라고 하면 아마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우리 별로 안 외우잖아요. 물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예. 그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복음도 단순한 거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고 몸의 부활이다.
19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 거출고세요. 아레오바고는 법정입니다. 법정. 예, 법정. 법정으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아덴에 3만 개가 넘는 이방 신전이 있다는 것은 이방 신이 3만보다 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은 신전이 없는 그런 종교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것을 탁 전하니까 영적 충돌이 탁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나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어느 곳에든지 영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무리 없이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증거됐을 때 반드시 거기에 충돌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무슨 세교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느냐? 그렇게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19절에 보면 이 새 교가 무엇이냐? 이 새로운 종교가 무엇이냐? 20절에 보면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느냐? 듣도 보도 못한 것이니까 이상한 것이다 라고 충돌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거기 줄곧시다 종교성이 많구나. 종교성.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영적인 존재로 만드세요. 영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요. 그 생기가 뭐냐면 바람이 아니에요. 영. 영입니다. 영. 인간에게는 그래서 영이 있어요. 영.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영, 혼, 육 그러잖아요. 짐승은 영이 없죠. 사람에게는 영, 혼, 육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게 종교라는 게 뭐냐? 인간에게는 영적인 것이 있는데 뭔가 스스로 더듬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더듬다가 생긴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이렇게 방황하다가 생겨난 것이 그게 종교예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은 하나님이 절대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을 정확히 발견하지 못하고 곁길려고 한 것이 뭐냐? 그게 종교입니다. 또 그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종교성 그럽니다. 23절부터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단도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전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무지한 건데 일반적으로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직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고사를 지내요. 고사. 근데 그분들이 뭐 공부를 못했나? 아닙니다. 다 공부할 만큼 한 분들이에요. 그 회사의 CEO들이 보면 꼭 그 고사를 지냅니다. 근데 고사를 지내는데 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죽은 돼지머리 아닙니까? 거기다가 입 딱 벌려놓고 거기다가 5만원짜리, 만원짜리 넣잖아요. 거기 절한다니까요. 그 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자신들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누군가는 모르지만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정성을 들임으로써 자기 사업이 잘 된다고 믿는 그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다 그런 종교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그 우상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전혀 만물을 전친히 주신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중에도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일반 계시라 그래. 우리 로마서 1장으로 잠깐 가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 못한다고요?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모든 만물에 다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그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일반 계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니까요.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네, 수없이 많은 우상. 그래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라도 만들지 마라.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두신 것인데 창조주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엄청나잖아요. 그게 아덴에는 그런 우상이 3만 개가 넘었다. 그걸 보면서 지금 16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하고 수사학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지식인들이라니까요. 지식인들. 지식인들인데 그 지식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단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뭐였대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이걸 영적인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 정도 했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딱하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야 사실은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들, 어리석은 영혼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간파할 때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것이 문화다, 컬처다. 아, 이것은 그 나라의 문화니까 우리가 가서 문화 즐기자. 문화 즐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예,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이렇게 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이런 우리 아시아 지역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이나 아, 물론 미주 쪽에도 우상이 있긴 있는데 그쪽에는 복음이 벌써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시아 지역은 복음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도 저 중앙아시아, 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에는 가는 곳마다 우상이 다 있습니다. 예, 뭐 일본 가도 우상이 보통 많은 게, 네팔 우상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인도, 홍콩, 싱가포르, 방콕, 필리핀 가는 데마다 우상이에요. 예, 네, 그런 거를 보고 어떤 분들은 방콕 가가지고요, 그 불교 나라니까 코끼리, 뭐 불상, 뭐 이런 거 사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또 진열해 놓더라고요.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 사람들이 그 섬기는 우상을 갖다가 기념으로 사왔다고. 기념으로 사왔다고. 내가 태국 갔다 와서 태국에서 기념으로 사온 거라고. 그걸 또 집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놔요. 진열증에다가. 안 되겠죠? 신방을 좀 가야 돼요. 가정신방을 가야 집 청소를 합니다. 1년 내내 청소 안 하다가 목사님이 신방 가면 커튼부터 다 바꾸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청소는 그 청소가 아니에요. 영적인 청소를 해요. 영적인 청소. 목사님이 그 가정을 가봐야 이 가정에 영적인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안다니까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문화를 가장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응?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요, 이렇게 보면 뭐 유튜브나 이런 지상파 방송 이런 것들을 보면 문화를 가장해서 백성들을 아주 무지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재밌다고 즐기고 있다니까요. 청소년들을 영적으로 혼미하기 위해서 문화를 가장하는 거예요. 문화를 가장하고 문화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서 청소년들을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나라 가서 이렇게 뭐 사온 기념품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응? 그 나라에서 사온 것인데 그것이 어쩌면 우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자체가 사단은 아닌데 악한 영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요. 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3만 개가 넘는 우상 신전이 있고요. 그 이상의 우상들이 넓지도 않은 도시인데 그렇게 많은 우상 신전이 있고 그 아덴에는 굉장한 우상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자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철학 강의나 하고 그런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영적인 분노를 일으키면서 여러분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이게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룩한 분노, 영적인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아덴에는 철학자들도 많았고 문학자들도 많았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참으로 모순되게 이들은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우상 신전들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영적 분노를 일으켰고 영적 분노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우리 청소년들을 우매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문화를 가장하고 문화를 포장해서 오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 분노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